자, 2019-2020 KBL 유소년 주말리그 KT와 울산 모비스의 U11 경기입니다. 아, 직전 경기에 굉장히 뜨거운 경기가 있었는데요. 자, 11세 이하 경기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먼저 부산 KT 소닉붐 노지원, 김나윤, 전준혁, 권민수, 정창우, 전재현, 최영인, 최민영, 조윤영, 임수현, 신하섭, 서원영, 김찬우, 김신우, 구교휘, 조윤상 선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울산 현대 모비스 비버스 김태휘, 문성원, 박주환, 송유준, 유정빈, 정원재, 윤선재, 황서진, 김민서, 송민우, 이산 선수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낯이 익은 그런 이름들이 많은데요. 자, 울산 모비스 같은 경우에 문경 대회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 선수들이 또 오늘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반면 직전 경기에서 KT가 패배했잖아요. 그럼 형들이 동생들의 복수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자,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는 우선 모비스 선수들의 스쿼드가 조금 얇아요. 네, 그렇지만 인원이 조금 부족하죠. 네, 인원이 좀 부족하고 KT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체 자원이 굉장히 지금 풍족합니다. 하지만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벤치에 지금 나오면 카메라에 잡히면 이제 보겠지만은 두 명밖에 앉아 있지 않아요. 교체 네. 멤버가. 과연 이게 이런 것들이 경기에서 어떤 변수가 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선수들이 악수를 나누었고요. 네, 25번이 이가 많이 옆으로 가 있네요. 전준혁 선수. 자, 지금 네. 테이프로 일단 그렇죠. 조치를 취한 거죠. 네. 백넘버를 교체를 한 건지 자, 궁금하네요. 자, 아무래도 네. 등번호가 좀 겹치기 때문에 네. 자, 5번에 그렇죠. 권민수 선수가 이제 겹쳤기 때문에 저렇게 일단 네. 만든 거거든요. 자, 뭐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죠. 작년에 맞췄던 그런 유니폼인데 이제 한 살 더 성장을 해서 이 팀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뭐 번호를 급하게 네,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네. 자, 좁은 공간. 자, 득점 네. 실패. 자, KT의 공격. 자, 황서진 선수 지금 넘어지면서도 끝까지 연결을 했어요. 자, 내가 진짜 5번이다. 권민수 패스 연결됐고요. 네, 그렇죠. 자, 김신우. 네. 자, 우선 KT가 공격 스타일이 현재 굉장히 빨라요. 그렇죠. KT 하면 또 빠른 농구를 펼치잖아요. 네. 이게 KT의 농구다. 아, 제가 조금 안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자, 림 맞고 나왔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이번에는 에어볼. 라인 크로스 자. 선언됐습니다. 자, 김민서 선수였는데요. 자, 김민서 선수가 지금 굉장히 신장 면이나 어떤 피지컬적인 면에서 네. 우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골 밑에서 오늘 굉장히 활약을 많이 보여줄 것 같아요. 네. 김민서 선수는 김지호 해설위원과 키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 보여요. 아, 네. 한 3cm. 네. 자, 부럽네요. 네. 네. 자,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 자, 그리고 왼손 레이어 깔끔하게 득점. 자, 지금은 문성원 선수였는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부딪혔거든요. 네. 약간 충돌이 있었지만 공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렇습니다. 형광색 농구화를 신은 반짝반짝 빛나는 다시 한번 턴오버. 자, 밀고 올라갔어요. 네. 자, 우위를 점하면서 또 한번 득점을 올렸습니다. 네, 황선진 선수 지금 굉장히 고급 기술이거든요. 네. 자, 몸으로 상대 수비수와 부딪히면서 레이업 올라가는 장면이었는데 굉장히 여유있게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자, 11세 이하 경기에서도 우선 모비스가 기선 제압에 성공을 했고요. 자, KT 선수들이 동생들에 대한 복수를 성공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캐치앤샷. 미들슛 불발. 득점 실패 이후에 모비스의 공격. 자, 돌아서면서 지금 에이패스 네. 연결됐어요. 스텝 밟으면서 올라갔습니다. 김민서. 모비스 선수들이 U10 경기에서도 그렇고 11 경기에서도 그런데 골밑슛을 계속해서 메이드를 시키고 있어요. 네. 기본기가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과론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메이드거든요. 그렇죠. 자, 그 기회를 굉장히 잘 살리고 있는 모비스. 네, 제가 아까도 좀 빗대서 설명해드렸지만 뭐 모르고도 서울만 가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득점을 올리는 게 중요한 그런 요소죠, 경기에서. 네, 자, 터치아웃 됐습니다. 자, 지금은 네, 뒤쪽에 아쉬운 있는 줄 알았어요. 턴오버였죠. 네. 자,
지금도 이제 수비수가 전진. 오! 러닝 점퍼인데요. 네, 굉장히 멀리서 던져봤어요. 자, 그리고 이 장면에서 굉장히 잘 밀고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딪히면서 올라가는 고급 기술을 보여줬던 황서진 선수였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KT의 턴오버 장면. 그렇죠. 그 장면을 제가 보자마자 이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네. 가 떠올랐는데 눈빛을 안 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몰랐던 거예요. 자, 뒤에도 눈이 달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농구 선수들은 안 받아주는 줄 알았는데 받아줬습니다. 아, 네. 뒤에도 네. 눈이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노룩 패스라는 게 있잖아요. 노룩 패스 자체가 보지 않는다는 건데 어떻게 뒤에 눈이 있나요? 자, 네. 그렇게 이제 뒤에 눈이 달려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네, 말이 그렇다는 거죠. 네. 오! 네. 자, 완벽한 A패스. 자, 지금 유정빈 선수가 네 아시죠? 굉장히 무심하게. 그렇죠. 노룩까지는 아니었고 약간 하프 노룩이라고 해야 되나요? 반만 죄송합니다. 네. 반만 보고 네 던져줬습니다. 자, 제가 어느 정도 조금 수습할 수 있는 드립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 아, 지금 턴오버 또 나왔어요. 자, 멋진 스틸 달려가면서 왼손 레이어 불발. 자, 리바운드 싸움에서 모비스가 가져왔습니다. 자, 여유가 있네요. 황서진. 자, 지금 계속 놓치고 있어요. 네. 송민우 선수를 놔두면 안 돼요. 자, 지금 그리고 네. 모비스 선수들이 공간을 굉장히 넓게 활용을 하면서 네. KT의 수비를 따돌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주고 있고요. KT 선수들이 계속해서 놓치는 장면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선수들을 놓치면 안 되고 앞쪽으로. 자, 골밑 네. 황서진 여유가 넘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KT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어우, 이 장면이었죠. 네. 지금 송민우 선수가 뭐 완전히 혼자 있었잖아요. 네. 네, 이거는 KT 수비의 굉장한 미스라고 볼 수 있고요. 송민우 선수가 네, 득점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간과하면 안 됩니다. 김지호 해설위원이 이 송민우 선수를 조금 눈여겨보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워밍업 때 훈련하는 모습을 좀 지켜봤는데 네. 굉장히 잘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선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굉장히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자, 김민서 선수에게 조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작전 타임 종료 이후에 김민서 선수의 움직임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무래도 현대농구에서는 빅맨들의 역할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많아졌고 중요해졌는데 예전에는 골밑 플레이를 많이 펼쳤다고 한 반면에는 요즘에는 투맨 게임이라든지 스크린 플레이라든지 그렇죠. 네, 그리고 요즘에는 외곽 슛도 굉장히 능한 네. 그런 센터들이 많기 때문에 빅맨들이 많기 때문에 빅맨들의 어떤 멀티플레이어적인 그런 활약이 그런 팀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부산 KT 멀린스 네. 선수의 굉장히 멋진 활약도 있었고요. 그렇죠. 자, 멀린스 선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뭐 다재다능합니다. 네. 네. 모든 역할을 뭐 거의 다 해주고 있으니까요. 자, 양팀의 선수들이 다시 들어왔고요. KT의 공격으로 출발합니다. 자, 내가 진정한 5번이다. 네. 권민수 선수죠. 네. 자, 권민수. 네, 스크린 플레이 받고 들어. 오! 아, 지금 또 뺏겼어요. 네, 황서진. 그리고 모비스 황서진 놓치지 네. 않습니다. 자, 지금 손이 굉장히 챔질이 굉장히 매섭네요. 네. 네. 황서진 선수와 문성원 선수인데요. 네. 다시 한번 스틸. 유정빈. 네, 자, 트래블링 선언됐습니다. 지금도 네, 반대편이었는데 공만 정확하게 건드리는 모습이었어요. 상당히 파울이 나올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자, 공을 굉장히 잘 빼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KT 선수들의 득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앞선 경기와 좀 양상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네. 다시 한번 긁어냈어요. 자, 또 한번 뺏어냈고요. 자, 이번에는 불발. 자, 마지막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파울이네요. 네. 자, 4번에 자, 5번입니다. 아, 5번이군요. 네. 자, 5번에 권민수 선수의 파울. 네. 잘 빼줬어요. 네, 패스 연결됐고요. 자, 전재현의 리바운드. 하지만 또 한 번 넘겨줬습니다. 오! 오, 네. 자, 김민서.
네, 김민서 선수의 움직임을 보려고 했었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잘 못 봤습니다. 근데 지금 민서 선수가 네, 갑자기 지인의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김민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김민서 선수가 네. 네, 골밑에서 잘 리바운드를 따줘서 슛을 연결했는데 네,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실 아침부터 걱정을 했잖아요. 네. 김지호 해설위원이 텐션이 너무 높아서 네. 중계에 그렇죠? 걱정을 했어요. 아,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네. 됩니다. 네. 이 텐션 끝까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재현! 아, 자, 네. KT 첫 득점! 2 포인트! 자, 동료 선수들과 네, 기쁨을 나눴고요. 황서진. 오! 오! 자, 지금. 아, 지금은. 네. 네. 자, 10점 만점에 몇 점 줄 수 있나요? 10.5점 드리겠습니다. 아, 네. 정말 기가 막힌 굉장히 득점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뭐 패스를 할 것처럼 페인트 동작에 시선을 그쪽으로 돌렸을 때 네. 모두 낚였습니다. 자, 우선 이런 장면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KT고요. 그렇죠. 자, 수비가 네, 전지현 선수 득점 장면이죠. 네. 자, 어렵게 첫 득점에 성공했고요. 오, 네. 지금 전재현 선수가 완전 낚였어요. 네. 자, 조금 속았다고. 네. 조금 더 순화해서 표현을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자, 농구에서 그 낚였다는 표현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네. 저도 모르게 낚였다는. 오. 오우. 또 그게 앞으로 흐르네요. 자, 불발됐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송민우죠. 자, 외곽으로 한번 나왔다가 더블팀 피하면서 아. 본인이 해결했습니다. 송민우 선수 지금 굉장히 스킬이 좋습니다. 네. 네. 베이스 라인을 타고 들어와서 또 레이업이 어려운 게 백보드를 이용하지 않고 곧바로 올려놓는 레이업이 쉽지가 않거든요. 네. 여유 있게 처리해줬습니다. 자, 권민수 선수가 상당히 강하게 충돌을 했는데 네. 자, 곧바로 파울이 선언됐고요. KT의 공격으로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베이스 라인을 네. 찢고 들어갔습니다. 자, 이 레이업 정말 어려운 레이업인데요. 제가 좀 끝나고 좀 배워야겠네요. 제가 레이업을. 자, 외곽 권민수. 자, 좀처럼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요. 네. 황서진 선수의 수비가 공격력도 굉장히 좋지만 수비력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붙어주고 있고요. 스틸도 잘하고 있고요. 모비스의 수비가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수비 포메이션들이 네. 타이트하게 붙어주기 때문에 KT 선수들 입장에서는 안쪽으로 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권민수.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적극적이라는 말을 하자마자 네. 그 학부모님의 전지원 선수 네. 적극적으로 해라. 그렇죠. 귀에 들려요. 자꾸 맴돌고 있죠. 네. 자, 지금은 또 이제 KT 응원단이 조금은 좀 소강 상태입니다. 네. 네. 하지만 또 한 번 이게 득점이 나온다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겠죠. 그렇죠. 자, 문성원 선수도 지금 중계석 앞에서 있는데 문성원 선수도 엄청 잘생겼네요. 네. 모든 선수가 네. 네. 예쁘고 귀엽고 잘생겼습니다. 네. 자, 순간 번뜩이는 스텝을 보여줬습니다. 멈춰놓고 미들슛 먼 거리에요. 아~ 이내나웃. 이게 바로 이내나웃이죠. 네, 공격 리바드 가져왔습니다. 유정빈. 자, 좁은 공간 뺏었어요. 했는데요. 권민수가 가져왔습니다. 자, 앞쪽으로 빠르게 넘겼는데요. 킬을 넘겼어요. 아, 네. 패스를 잡아내지 못했네요. 네, 하지만 어느샌가 김민서 선수가 오, 네. 해결을 해줬고요. 골밑 피해내면서 림 맞고 나옵니다. 네. 재차 시도. 자, 지금은 득점에서 유정민 선수가 득점에 성공했지만 네. 그 전 장면에서 송민우 선수가 수비를 피해서 패스를 찔러주는 좋은 패스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창우, 권민수. 자, 피해냈어요. 자, 권민수 선수가 좀 해줘야 돼요. 네. 오! 엔드원! 자, 말하자마자 네. 이렇게 또 엔드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모비스 학부모님들께서는 파울하지 마 했는데 네. 네, 바로 파울이 나왔습니다. 아, 지금은 과감하게 뒤에서 조금 푸싱이 있었죠. 네. 자, 선수들이 지금 이 레이업 아까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굉장히 어려운 레이업 성공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권민수 추가 제2 아쉽게 에어볼. 네. 지금 자유투를 던진 이후에 네. 짧다라는 걸 느꼈나봐요. 곧바로 달려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근데 사실 선수들은 네. 알죠. 감각적인 네. 게 있기 때문에 네. 공이 손에서 떠나자마자 바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유정빈.
자, 반칙 얻어냈어요. 자이토 투샷. 자, 전반전 종료까지는 이제 약 1분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정빈의 자이투. 자, 유정빈 선수도 굉장히 피지컬이 좋습니다. 네. 김민서 선수와 뭐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오, 네. 자, 1구 깔끔합니다. 2구째. 지금은 이제 관중석의 어떤 이제 풍경을 좀 보여주셨는데. 자, 2구 불발. 네. 공격 리바운드 김민서. 김민서 돌아서면서 던졌지만 불발됐습니다. 계속해서 공격 리바운드 잡아내네요. 미들슛 득점 실패. 자, 이번에는 전재현 리바운드. 자, KT의 공격. 오, 크로스오버 좋았어요. 네. 자,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비를 펼치고 있는 모비스. 유정빈이 가져왔습니다. 네. 살렸어요. 한 번에 길게. 오, 지금 뒤쪽에서 조금 네 터치가 있었는데 반칙 선언되진 않았습니다. 자, 장창호 볼을 뺏겼습니다. 오, 네, 놓쳤어요. 자, 지금 조금 혼전 상황이에요. 아, 권민수 선수가 네 넘어지는 선수를 보고 또 수비보다는 동료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오! 아, 지금 뺏어냈는데요. 자, 더블팀 들어왔었는데 반칙 선언됐죠. 권민수 선수의 파울이었고요. 선수들이 전반전 종료 직전에 조금 많이 넘어지네요. 노지원 선수 지금 무릎이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네.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뛰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산 선수도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그 성대모사는 잘 들었습니다. 자, 이산의 패스. 유정빈 캐치샷. 네.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급하게 던졌죠. 캐치샷을 날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 스코어 21-4. 상당히 큰 점수차로 이번에도 모비스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앞선 경기와 전반전의 양상이 좀 비슷했습니다. 자, KT 입장에서는 조금 더 모비스의 수비 해법을 풀어나갈 해법을 찾아서 후반전을 맞이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사직체육관입니다.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죠. 작년에 맞췄던 이렇게 한 3cm. 부럽네요. 네. 네. 자,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왼손 레이어 깔끔하게 득점. 아, 지금은 윤성원 선수였는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부딪혔거든요. 네. 약간 충돌이 있었지만 놓치지 않고 끝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은색 눈 구하르시는 반짝반짝 빛나는. 오, 다시 한번 턴오버. 밀고 올라갔어요. 네. 자, 우위를 점하면서 또 한 번 득점을 올렸습니다. 네, 황선희 선수 지금 굉장히 고급 기술이거든요. 네. 자, 몸으로 투샷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쪽 아쉬운 턴업을 네. 지금도 이제 수비수가 굉장히 런닝 점퍼인데요. 네, 굉장히 멀리서 던져봤어요. 자, 그리고 이 장면에서 굉장히 잘 밀고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딪히면서 올라가는 기술을 다는 건데 어떻게 뒤에 눈이 있나요? 네, 그렇게 이제 뒤에 눈이 블레이트 수가 없잖아요. 네. 말이 그렇다는 거죠. 오! 네. 완벽한 에이패스. 자, 지금 유정빈 선수가 네. 아시죠? 굉장히 무심하게. 그렇죠. 노루까지는 아니었고 황서진. 자, 지금 계속 놓치고 있어요. 네. 황민호 선수를 놔두면 안 돼요. 자, 지금 그리고 네. 오비스 선수들이 공간을 굉장히 넓게 활용을 하면서 네. 네. 선수들을 놓치면 안 되고 앞쪽으로. 자, 골비 네. 황서진. 자, 양팀의 후반전을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우, 자, 네. 네. 자, 하프타임에 네.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네. 중계석을 네. 아, 앞서서 같이 농구를 했던 오, 네. 네. 자, 카메라 욕심이 상당하죠. 네. 자, 개구장이 같은 모습을 네, 귀엽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옆에서 이제 네. 저희와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네, 네. 네, 대화는 좀 어렵습니다. 네, 지금 아직 방송을 잘 모르는 네. 네,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 KT의 네. 공격으로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자, 패스 마지막에. 네. 자, 혹시 되면서 모비스에게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자, 후반전에 또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나왔을 텐데 네. 좀 어이없는 턴오버가 나왔네요. 열렸어요. 자, 골밑. 자, 노마크였는데요. 자, 공격 리바운드 가져왔습니다. 다시 뒤쪽으로 연결. 한 명 피해내면서 미들슛. 어렵게 던져봤는데 송민우였죠. 자, 계속해서 메이드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골밑. 그리고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네, 지금도 이제 문성원 선수가 적극적으로 공격을 펼쳐주면서 네, 좀 방해 공작이 좀 상당해요. 네. 네. 정신이 없네요. 아, 하지만 네, 저희도 집중을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마치 이제 저희도 농구 경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백보드에 맞고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자, 저희도 1구 실패했고요. 자, KT 벤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뭔가 지시를 내리고 있거든요. 네. 자, 문성원. 자, 선수들의 위치를 조금 바꿨고요. 자, 문성원이 자유도 2구째. 자, 상당히 신중을 가하고 있죠. 자, 또 2구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김민설 리바운드. 자, 공격 리바운더를 계속 뺏기고 있네요. 네. 자, 살짝 이동을 하면서 던져봤습니다. 권민수. 권민수. 자, 상당히 네. 어우. 오, 네. 좁은 공간에서 우선 잘 빠져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골밑 공략. 자, 림 맞고 나왔습니다. 자, 모비스의 공격. 앞쪽으로. 한 번에 길게. 오! 자, 중도리 조금 있었어요. 권민수 선수의 파울이었는데. 끝까지 올라가네요. 네, 권민수 선수가 현재 개인 파울이 4개입니다. 아, 네. 지금 어떻게 보면 KT의 좀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권민수 선수인데요. 파울 개수 관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장면이죠. 네. 자, KT에서는 권민수 선수가 상당히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주면서 팀의 활력을 불어넣었는데, 자, 파울 관리가 조금 필요해 보이고요. 자, 문성원 선수의 자유투 2구. 자, 자유투 두 개 중에 한 개만 성공. 자, 자, 패스하는 속 과정 네, 막혔어요. 골밑 어렵게 올라갔습니다. 오, 네. 자, 왼쪽으로 돌파하면서 오른손으로 올려놓기가 네, 굉장히 쉽지가 않은 플레이인데 잘 메이드해줬습니다. 자, 권민수 선수가 스크린 타고 들어갈 듯 하는데 이제 모비스의 수비가 워낙 단단하다 보니까 네, 자, 쉽게 뚫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전진을 좀처럼 못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네, 오른손 레이업 여유있게 처리해주네요. 네, 26대4. 한 번에 길게. 자, 연결은 됐는데요. 네, 서원형인데 둘러싸였어요. 전재현 자유투 투샷을 네, 가져왔습니다. 이 장면에서 네, 잘 뺏어왔죠. 어우, 네, 다시 한번 백보드 이용하지 않은 네, 어우, 몸이 굉장히 가벼워요. 네,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어, 네, 전재현의 자유투 1구 성공인데 굉장히 클린샷으로 들어갔네요. 네. 자, 그리고 자유투 2구째. 2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전재현 블락샷 막혔어요. 골밑 권민수 불발. 자, 힘과 힘의 대결이 조금 오가고 있는데 네, 네. 지금은 넘어지면서 정원재 선수를 잡았어요. 네. 네, 미안하다고 또 표시를 해주고 있죠. 전재현 선수의 파울이 있었습니다. 자, 모비스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빨라요. 스피드가 굉장히 좋은데요. 네, 완전한 어시스트. 네, 지금은 완벽한 팀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자, 송민우 선수가 좋은 모습, 좋은 패스를 좀 많이 넣어주고 있네요. 네, 분명히 자, 네, 본인이 욕심을 낼 만도 한데 어시스트를 쌓아주고 있습니다. 자, 서원형이죠. 앞에 김민서 선수의 높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자, 득점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빠르죠, 송민우. 이번에는 직접 네, 불발됐어요. 공격 리바운드 하지만 가져왔습니다. 블락샷. 자, 또 한 번의 혼전 상황에서 우선 패스를 돌리고 있는 모비스. 캐치앤샷. 득점 실패. 들어가지 않았네요. 오늘은 이 농구장에 BGM이라고 하나요? 굉장히 올드한 BGM이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 자꾸 들립니다. 어우, 권민수 화려해요. 드리블링 화려했습니다. 자, 패스 좋았는데요. 아, 네, 아쉽게 이산이 잡아냈습니다. 자, 메이드는 되지 않았고 네, 앞쪽으로 놓쳤네요. 자, 지금 수비가 상대 선수의 위치를 파악을 하지 못하면서 네, 조금은 쉽게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계속 오픈 찬스를 내주고 있는 KT 수비인데요. 백코트가 네,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선수를 계속해서 놓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민수 앞쪽으로 야무지 패스가 지금 패스 들어갔네요. 좋았어요. 네. 서원영. 서원영의 자유투 투샷을 가져왔습니다. 자, 서원영 선수의 자유투 실력을 좀 지켜봐야겠네요.
자,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장면. 네. 네. 어린 선수들일수록 이런 페어플레이 정신 이런 것들이 정말 성인 무대로 이제 계속 성장해 나가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절대로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플레이입니다. 자, 서원영 선수의 자유투 1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구째 오! 네, 이거는 깔끔하게. 자, 각이 정말 뭐 낮았는데요. 네. 판도가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아, 송민호 빨라요. 아, 송민호 선수가 아무도 없네요. 와이드 오픈인데. 네. 네. 왼손 레이업. 자, 우선 KT의 수비가 송민호 선수의 스피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역시... 조금 공간을 많이 내주면서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 KT가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자, 지금 뭔가 뜻대로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죠. 네, 왼손 레이업이었어요. 지금은 조금 아쉽게도 완전한 수비 미스였고요. 그렇죠. 오히려 성민호 선수에게 길을 좀 터주는. 자, 이런 장면이 왜 나오냐면요. 네. 전민수 선수가 왜 저쪽으로 뛰었냐면 예. 그 전에 계속해서 슛 동작 이게 이은 그런 어시스트 이런 것들이 슛 동작 패스가 빠져나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선수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퍼지니까 패스를 예상한 뒤에 선수가 움직이지 않고 움직여서 주고 노마크 상황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제가 멀티플레이어로서의 어떤 패스도 많이 하면서 본인이 찬스를 살릴 때는 또 찬스 살려주고 네. 굉장히 팀에서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인의 멘트의 정리가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아, 지금 막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네. 네, 이거를 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예. 네, 막 이야기가 막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민호 선수 역시 제 매의 눈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네.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활약을 잘해주고 있고요. 김민서 선수는 좀 고글을 한번 닦아야겠는데요. 아주 좀 김이 서려있는 듯한 느낌이네요. 네. 네. 하지만 뭐 시야 네. 완벽히 내가 보인다. 네. 닦지 않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네. 지금 상당히 많이 낀 것 네. 같은데요. 만화에서 보는 그런 장면인 것 같은데요. 네. 자, 권민수 실사판인가요? 네. 자, 전재현이죠. 권민수에게 오른쪽에서 빠르게 던집니다. 에어볼 이산이죠. 선수들이 조금 강하게 충돌을 했는데 네. 자, 송민우의 패스 연결 골밑. 아, 네. 놓치지 않습니다. 정원재 네. 굉장히 멋진 패스 또 보여줬어요. 네. 네. 자, 그리고 KT는 계속해서 공격을 천천히 풀어나가고 있어요. 자, 빠르게 나가고 싶어도 선수들이 너무 촘촘히 서 있기 때문에 빠르게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권민수 불발. 리바운드는 뭐 압도적이네요. 네, 리바운드 김민서. 자, KT의 공격권이 선언됐습니다. 자, 스핀 무브 과정에서 공을 흘렸습니다. 놓쳤습니다. 네. 아, 패스 장면이죠. 아, 지금 송민호 선수는 드리블 하면서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그렇죠. 시야가 굉장히 좋아요. 내가 해결을 해야 할까 아니면 패스를 해야 할까. 자, 지금도 보시죠. 패스를 선택했어요. 네. 자, 이번에 불발 수비 리바운드 가져왔습니다. 좁은 공간인데 모비스에게 다시 공을 내주었고요. 송민우 플러터네요. 네. 너무 스무스하게 공을 뺏었어요 지금. 네. 자연스럽게. 네. 무엇보다 송민우 선수의 판단력도 굉장히 돋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수비하는 입장에서 송민우 선수와 다른 선수들이 같이 달려오는 상황이면 뒷걸음질 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 죽을 맛이겠네요. 네. 네. 자, 패스 연결 미들 점퍼 에어볼 다시 한번 김민서의 리바운드. 자, 이런 상황이죠. 양쪽의 선수가 달려주고요. 네. 이번에 이산한테 빼줬어요. 이산 불발 리바운드 가져왔습니다. 자, 공간이 열려 있어요. 정원재. 네. 자, 괜찮네요. 네. 아, 지금 오픈 찬스를 네. 정원재 선수가 놓치지 않아요. 자, 오픈 찬스를 어린 선수들인데도 계속해서 오픈 찬스가 나면은 득점에 성공시켜요. 네. 권민수. 아, 네. 지금 돌파 좋았는데 네. 마무리를 짓지 못했습니다. 아, 백보드 밑에 부분에 맞았죠? 네. 오! 자, 저 장면은 이제 그렇죠. 저랑 같은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저기 바로 앞에 카메라가 있었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네.
자 멈춰놓고 스탑 점퍼. 아 이제 나오시에요. 자 후반전에 권민수 선수가 조금 더 적극적인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다시 보실까요? 살리려고 네또 그대로 감독님 품으로. 그렇죠. 조금만 더 미끄러졌으면. 네. 사실 저도 저렇게 굉장히 하고 싶은데 아, 네. 저는 무릎이 안 좋아서 그렇죠. 네, 못하거든요. 안현주 캐스터도 축구 학창시절 축구 선수 생활을 하시다가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무릎이 조금 크게 이제 부상을 당한 관계로 저런 건 이제 못하시죠? 네, 네. 못하죠. 사실 저는 축구 선수들이 저런 셀레브레이션 하는 건 사실 좀 반대입니다. 굉장히 부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선수들은 뭐 천연잔디에서 이제 네네. 하기 때문에 좀 괜찮고요. 네. 오늘 정말 입력은 조금 되는데 네. 출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네. 자, 자 일단 일구불발. 자 머리를 조금 극적였던 문성원. 네. 지금도 계속해서 머리를 극적이고 있는데. 자책성인지 그냥 단순히 머리가 간지러워서 이제는 간지러웠던 것 같아요. 네,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구째 네. 자 빙글 돌아 나왔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골밑 불발 다시 한번. 네 수비를 매달고 올라가네요. 네 재차 네. 시도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스태미나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리바운드를 계속 모비스가 가져오고 있습니다. 내줬고요. 자 두 명 사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정원재. 네. 자 이번에도 수비 또 놓쳤네요. 네, 수비가 네. 완전히 놓치고 말았습니다. 황서진. 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존디 패스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인 마크를 펼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자기가 마크하는 선수를 계속해서 따라다녀야 되는데 시선이 공을 따라가다 보니까 선수를 놓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비스 선수들이 굉장히 순간적으로 방향을 잘 바꾸면서 네. 자 KT 선수들을 흔들고 있어요. 네 자, 완벽합니다. 블락샷. 파리체 블락이 나왔습니다. 자 유정빈 멈춰놓고요. 줄 곳을 찾고 앞쪽으로. 자, 오늘은 뭐 모비스의 뭐 여러 선수들 모든 선수들이 활약을 해주고 있네요. 네. 네. 자 비집고 올라갔지만 불발됐습니다. 유정빈. 자 골밑에서 우선 뒤쪽으로 빼줬고요. 황서진 오픈 던집니다. 짧았는데요. 네. 오네 네. 센스가 조금 돋보였던 장면이었는데요. 뺏어냈어요. 자 서원영의 패스 그리고 전준혁이 이어봤습니다. 전재원 네, 자 이번에 시도해봤는데 네, 불발이 됐어요. 핀이 덜 먹었어요. 네 자 깔끔한 득점 유정빈. 네 완전한 찬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네요. 42대 6 다소 조금 안타까운 스코어일 수도 있지만 네. KT 선수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준혁 선수의 테이프가 반이 떨어졌어요. 네. 자, 사실 뭐 큰 문제는 없기 네. 때문에 경기는 이어지고 있고요. 공 5로 보여지네요. 바운패스. 네. 자 던지는 척 하면서 바운패스. 그렇죠. 자 많이 떨어졌네요. 2였는데 공이 네. 됐습니다. 05. 또 제가 05학번이기 때문에 갑자기 막 기분이 남다르네요. TMI죠. 네. 뒤를 보고 네 오픈 찬스 네, 놓치지 않습니다. 자 황서진이죠. 자 스코어가 네 뭐 자 이번에도 모비스는 네. 40점 고지를 밟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 비권역에서는 70점대가 나왔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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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놓칠 듯하면서 패스 연결. 놓쳤어요. 리바운드. 이산 캐치샷. 네. 성공합니다. 네. 저희 중계석 바로 옆에 계신 이제 어머니로 보이시는데 이산의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이거는 뭐 의문이 아니라 네. 저는 확신했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네요. 전재현. 자 앞에 유정빈 선수가. 네 바운드 패스. 자 유정빈 선수가 수비를 하는 과정 사이드 스텝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트라이앵글 패스. 네 수준 높은 농구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비스. 자 리바운드 잡았습니다.
자, 경기 끝날 때까지 끝까지 득점에 성공을 해야죠. 아, 지금 또 패스를 유정빈 선수가 끊어냈었고요. 어, 패스 되줬어요. 자, 테이프가 조금 많이 떨어진 전준혁. 자, 여기서까지 어,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허용하지 않네요. 네. 네. 자, 터치아웃이 됐는데 오, 네. 타이밍을 뺏어버렸죠? 그렇죠. 자, 지금 선수들을 또 KT는 대거 교체를 해줬습니다. 자, 권민수 선수가 거의 뭐 유일하게 풀타임을 소화하고 있고요. 나머지 네. 선수들은 많이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오, 조윤영! 자, 쉽게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권민수 선수는 우선 파울 관리를 그래도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이제 50점 득점에 성공했던 모비스. 자, 20초가 남아있네요. 자, 마지막 공격으로 좀 보여지고요. 네. 마지막 공격에 성공을 해서 좀 두 자릿수 점수를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개인적인 뭐 바람입니다. 자, 남은 시간은 이제 김신호. 10초 안팎. 어, 아주 투입! 구경휘가 살려냈어요. 패스 연결. 그렇죠. 이제 5초, 4초. 자, 던질 듯 말 듯 하면서 슛을 조금 아끼고 던져야 있는데요. 돼요. 아하. 네. 자, 김신우 선수가 마지막에 던져봤는데 자식게 많이 짧았죠. 그렇죠. 자, 좀 양 팀의 경기 실력 차가 좀 나긴 했지만. 네. 이 모비스 선수들의 좀 누구라고 할 거 없이 모든 선수들이 잘해줬기 때문에 이런 대승을 거둔 것 같고요. KT 선수도 역시 끝까지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팀 선수들 모두 굉장히 열심히 뛰어줬고 그리고 역시나 후회 없는 경기를 치른 것 같습니다. 50대 8. 아, 이번에도 네. 모비스가 대승을 거뒀어요. 그렇습니다. 자, 뭐 실력 차이가 조금 느껴졌고요. 네. 그래도 어린 선수들 농구를 즐기는 모습 계속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게 참 보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모비스는 굉장히 전방에서부터 이제 강한 압박과 그리고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공격을 펼쳤는데요. 그 중심에는 자, 모비스의 송민우 선수가 있었습니다. 송민우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송민우 선수 지금 굉장히 대승을 거뒀는데 현재 기분은 어떠신가요? 승리해서 기뻐요. 네, 자, 송민우 선수의 오늘 플레이를 봤을 때 굉장히 뭐 스피드도 빠르고 패스와 슛까지 정확했습니다. 네. 자, 본인의 점수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10점 만점. 네. 7점. 7점이요? 네. 상당히 낮은 것 같은데요? 아, 높은 거. 높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송민우 선수 이제 2020년이 됐기 때문에 네. 자, 한 살을 더 먹게 됐습니다. 네. 2020년에는 조금 어떤 친구들을 또 만나고 싶나요? 농구 잘하는 친구들. 농구 잘하는 친구들. 네. 송민우 선수가 농구 제일 잘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송민우 선수 오늘 굉장히 멋진 플레이와 그리고 활약에 힘입어서 지금 이 화면을 부모님께서도 보고 있어요. 부모님께 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사랑합니다. 네, 굉장히 간결하고 깔끔한 표현을 해주셨는데 지금 뒤쪽에 친구들도 있거든요. 자, 친구들에게도 동생. 자, 동생들에게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우승해. 우승해. 네. 본인은? 저희도 우승. 알겠습니다. 자, 우승하는 모비스의 멋진 경기를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모비스의 송민우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